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내부 외부를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제 차의 프로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위에 이제 벙커 베드 창문 보이시죠? 뒤에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방전이 됐기 때문에. 어이구 씨, 뭐야 이거? 빨래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짜잔. 딱 처음에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보이고 싱크대 보이고 뭐 각종 조리 도구들 보이고 전자레인지까지 보이네요. 이게 싱크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마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옆에서 도마로 물은 한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주방 옆에 이제 위에 보면은 바로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불, 전구, 이제 전등 쓸 거, 그 다음에 물 쓸 때 이거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어닝 등 켜는 거고, 온도 보는 거고, 현재 온도는 26.5도, 바깥 온도는 23.5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캠핑카 배터리 13.3V, 차량 배터리 12.8V. 그리고 이거는 물 게이지인데 사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100%야 지금 물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220V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인버터를 키면은 여기 이제 전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222V, 226V, 7V 이런 식으로 지금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뜨거운 물 쓸 때 가스 온수기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디오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게 이제 온도 센서죠. 기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바로바로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그냥 방향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방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거실. 이 공간이 바로 제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타도 치고요. 바람처럼 왔다. 아닌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 남겨둬야지. 혼자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1단, 2단, 그리고 뒤쪽 옆에도 3단, 4단으로 돼 있고, 여기도 수납장, 여기 밑에도 수납장, 여기도 수납장, 여기도 수납장. 수납장은 그래도 크기가 상당히 커요.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쏟아질 것 같은데, 왠지. 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아, 쏟아지진 않았네. 이런 식으로 제가 수납해 놓고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커요, 생각보다. 사실 뭐 캠핑카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수납장 같은 경우는 꽤 많은 편이에요. 위에 두 개나 있고, 위에는 네 개나 있고, 양쪽에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도 있고, 화장실 옆에도 있고. 수납장이 막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게 여기서 살기 때문에 짐 같은 걸 이제 벙커베드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벙커베드 사실 좀 여기는 지저분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좀 거시기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자, 공개하겠습니다. 커튼을 열겠습니다. 짜잔. 어휴,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소에서 그냥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옷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고, 속옷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뒷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큰 박스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짐 내려놓고 잔다고 치면은 한 남자 두 명에 초등학교 아이 한 명, 한 그 정도는 잘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위에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그런 창이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요. 한 번씩 꽃가루 같은 거 들어오면은 저는 기분 좋더라고. 그냥 뭐 눈병이나 한번 걸려봐야 정신 차리겠죠. 근데 지금은 좋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아우, 여기 이렇게 쫙 누워 있다가 천장을 보면서 하늘의 맑은 구름, 뜨거운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캬,
이렇게 하늘 천장을 딱 보고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누워 있는 노라니까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 이제 TV가 있긴 한데 저는 또 스카이라이프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서 TV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게 살면서 아직 두세 번밖에 안 해봤어요.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고. 제 심심함을 달래줄 오디오가 있습니다. 소니 건데 이것도 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제 성능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해요. 여기 이제 오디오가 이렇게 여기 스피커 양쪽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피커로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설치한 여기 빔 스크린 있죠. 여기 스크린 60인치짜리 스크린. 고정이 안 되니까 내리기 힘드네. 브라켓을 벽면에 피스로 가. 좋아 좋아. 여기다 한번 박아볼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거나 저기 스피커 사운드로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됩니다. 창밖에는 새들이 지저귀죠. 꽃가루가 들어오죠. 내 눈은 아파. 내 눈은 눈병. 아 아니. 여기는 이제 인버터 전원 버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 리모컨 그리고 팬. 천장형 에어컨입니다 이게.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220V를 튼다고 해서 틀어지진 않고 이제 외부 전기,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항공제 같이 생긴 그거를 꽂았을 때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름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풍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에 그 환풍 문을 열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웃,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이제 인 해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바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 무시동 히터가 그레이 워터라고 이제 물 양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맨 밑에 칸만 불이 들어와 있죠. 그거는 물이 많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무시동 히터 전원 버튼 켜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더러워. 세면대가 있고요. 그럼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왜 물 안 틀었으니까. 빨래할 때 쓰는 빨래 비누. 제가 손빨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빨래판. 여기 빨래판도 있고요. 변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여기서 변을 보고 말씀드렸던 약품이 여기 있습니다. 캔 블루라는 약품인데 이 약품을 이제 뿌리면은 안에서 이제 지가 분해가 되겠죠. 뭐 그 과정까지는 저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담하고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죠. 거울도 있고 현재는 그냥 이렇게 제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외관에 달려있는 거 성능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냥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라는 그 정도 수준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오늘 안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뭐 에어컨 성능이라던가 인버터, 주행 충전기,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또 이 소파 밑에 보면은 다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성능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만 돼도 캠핑카에서 살 수 있다. 제 차는요 새 차가 아니고 10년 된 중고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살았음에도 크게 불편한 부분 없었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고가인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새 캠핑카를 사서 또 이런 생활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충분히 캠핑카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성능편을 따로 찍으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외부 전기를 꽂지 않는 이상은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기를 사놨는데 그때 동안 달 때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 휘발유를 통해서 이제 가동이 되니까 그러면 그 휘발유도 얼마나 들지, 그 휘발유 값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것들도 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장기 또는 또 뭐 장기 여행, 장박 여행을 또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뿅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리루.